자, 그래서 이제 원인이 무엇인가인데 넘어가서요.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오늘날에 와서는 정신질환을 이제 뇌질환이라고 이야기하죠. 특히나 이제 의사 선생님들 경우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뇌에 신경전달 물질 체계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신경전달 물질, 우리 조현병 조울증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이라고 하는 이 신경전달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한다. 요거든요. 이 도파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쁜 물질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좋은 물질이에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많이 활동한다는 것은 많이 활동하게 되면 의욕이 올라오고 생각이 많아지고 집중력이 세지고 등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작용이라든지를 활발하게 하게 하는 요게 이제 도파민과 세로토닌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적당히 많으면 이게 좋게 기능을 하는데 지나치게 많으면 이게 오작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적당히 많으면 좋은데 지나치게 많다는 거예요.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기본 특징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요.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가 보니까, 자, 이게 이렇죠. 방향이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데 이 생각이 공부하는데 필이 꽂히거나 해서 그걸 가지고 막 책 읽고 엄청나게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 하나의 이 새로운 이론이 나오겠죠. 이게 창의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선순환으로 가면 이게 창의성으로 갈 텐데 이게 악순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데 옆집 사람이 의심스럽다, 내 동료 누구가 의심스럽다, 윗사람이 의심스럽다로 가면 쓸데없이 계속 생각을 해서 결국은 뭔가 오해가 되게 되고 뭐가 엉뚱한 추측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많은데 엉뚱한데 이게 꽂혀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생각이 많이 일어나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망상이 생긴다든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제 신경전달 물질 체계에 오작동 문제가 생긴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좋다 말이에요. 이게 뇌의 질환이고 뇌의 신경전달 물질 체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다. 특히 도파민, 세로토닌 계통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럼 멀쩡하던 뇌가 왜 이렇게 오작동이 되게 됐느냐, 멀쩡하던 뇌가 왜 도파민, 세로토닌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뭐냐를 따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1970년대 말에는 그것이 소인 스트레스 모형이다라고 했던 게 이제 80년대에 와서 이게 좀 더 정교화되면서 지금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다 이렇게 발전했는데, 요게 오늘날에 와서 정설이에요. 이 병이 왜 생기느냐 라고 했을 때 대다수 학자들이 동의하는 이론이, 그러니까 이 뇌가 도대체 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됐느냐 라고 할 때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을 가지고서 설명한다.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혼란에 빠지기 쉬운 취약한 뇌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이야기. 뇌가 취약하다. 뇌가 취약하다는 것 가지고도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장기관이 다 멀쩡하게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어느 장기관이든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심장을 약하게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폐가 약한 사람도 있고 위장이 약한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 간이 약한 사람, 콩팥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한 신체 부위에 탈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뇌의 작용을 제일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위장이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장이라고 하는 이 기관은 소화를 시키는 기관이잖아요. 음식물을 소화를 시키는데 기능이 뇌라고 하는 기관은 그럼 뭐냐, 뇌도 소화를 시키는 기관이에요. 뇌는 뭐를 소화시키느냐, 정보를 소화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이건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고 뇌는 정보를 소화하는 기관인데, 자, 음식이 너무 과식했다, 너무 많이 들어왔다, 또는 낯선 음식을 먹었다, 거친 음식, 맵고 짠 음식을 먹었다면 배가 탈이 나잖아요. 소화를 못 시켜내고 탈이 나는 것처럼 정보가
너무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들어온다. 너무 과중했다. 아니면 낯선 정보가 들어온다. 아니면 너무 이렇게 거친 정보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탈이 난다는 거예요. 낯설다는 건 뭐냐? 낯설다는 건 그래서 환경이 바뀌고 발병하는 애들 왕왕 있어요. 지방에 살던 애들이 서울의 좋은 대학 합격해서 올라가서 혼자 집에 떨어져서 혼자 살면서 발병하는 애들이 있어요. 외국 유학 가서 발병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으로 따지면 낯선 음식과 같은 거죠. 그래서 발병하는 애들도 있고 또 너무 과중한 한꺼번에 음식 많이 먹은 것처럼 너무 한꺼번에 막 대인관계에서 또는 자기 공부하는 데서 요구되는 양이 많아져서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친 음식에 해당하는 게 예를 왕따 같은 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게 이야기하고 따돌리고 비난하고 나무라고 이런 거가 되면 거친 음식과 같은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위장의 개념하고 또 비유해 생각하면 위장이 이렇게 갑자기 과식을 하게 되거나 낯선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에서 이걸 소화해내겠다고 위액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하게 되면 이게 계속되면 나중에 위에 구멍이 뚫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가 생기는 것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나름대로는 소화를 해내겠다고 소화액을 지나치게 많이 내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뇌에도 과중하게 이렇게 부담이 또는 낯선 부담이 생기면 이거를 처리해내겠다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과중하게 이제 그때부터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위액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된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약한 뇌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음식물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낯선 음식 같은 것과 같은 거죠. 이 스트레스가 뭐냐?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원래는 공학에서 사용하던 용어예요. 공학에서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스트레스라고 해요. 저 기둥에 압력을 가한다. 그러면 이게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가 일정 강도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물체의 변형이 오겠죠. 처음에는 휘겠죠. 그러다 더 계속 밀어붙이면 압력을 더 주면 나중엔 부서져서 무너지겠죠. 저 기둥에 압력을 가하면 결국은 저 기둥이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압력을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원래는 공학에서 사용하던 용어예요. 그거를 심리학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에게 가해지는 사람이 심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자극이 있고 스트레스 반응이 있거든요. 외부에 스트레스 자극이 들어오면 안에 스트레스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생리적으로는 심장이 빨리 뛴다, 호흡이 거칠어진다, 막 뭐 이런 여러 가지 생리 현상이 일어나는 이게 이제 생리적인 스트레스 반응이고 심리적으로는 마음이 불안해진다, 화가 난다 등등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 반응이죠.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 생기는데 이것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차라리 일시적인 한 번의 큰 스트레스는 덜 문제가 돼요. 제일 스트레스가 사람들한테 해로운 스트레스가 뭐냐면 장기간 계속 지속되는 은근한 스트레스가 이게 제일 문제가 돼요. 은근한 스트레스인지조차도 모르겠는 스트레스가 장기간 계속될 때 이게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취약한 뇌를 지닌 사람에게 이런 스트레스가 장기간에 걸쳐서 주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 스트레스가 주어질 때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대인관계 스트레스다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의 양이 많아서 아니에요. 공부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조현병, 조울증 발병하지는 않아요. 항상 대인관계예요. 그래서 아무튼 취약한 뇌를 지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그때의 병이 발병합니다.
요약이에요. 그래서 이 취약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생물학적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요인이고,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심리적인 요인이다. 자, 대처 능력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똑같이 직장에서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심하게 질책하고 나무랐을 때, 이것을 아,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내가 잘 되라고 질책하는구나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가 덜 되는데, 맞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로 받아들이면 이게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은 웬만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큰 스트레스도 가볍게 작게 작게 받고 넘어가는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작은 스트레스도 본인은 크게 그걸 증폭을 시켜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우리 당사자들의 대처 능력을 우리가 이제 서로 상담을 한다 또는 그걸 가르친다라고 할 때, 대처 기술을 가르쳐 준다라고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세상을 또는 타인을 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최소한 중립적으로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도록 이 마음의 세트를 바꿔줄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테레비 채널을 바꾸듯이, 테레비 채널이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 채널이 맞추어져 있던 걸 어떻게 긍정적인 쪽으로 채널을 돌릴 거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죠. 대처 능력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어떤 긍정적이고 또는 부정적이고 이런 차원만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 차원을 비롯해서 많은 대처 능력이 있겠죠. 이 대처 능력과 관련해서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하나가 기록을 해라. 기록해라. 항상 다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문제를 잘 헤쳐나가려면 항상 메모 노트라고 하나요? 메모장을 챙겨서 다니는 게, 또는 이게 요즘 스마트폰에 이렇게 기록, 어디든지 기록 수단을 가지고 자주자주 별거 아닌 거라도 자꾸자꾸 기록을 해라. 본인한테 기록을 많이 할수록 유리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몸을 움직여라. 몸을 움직여 산책해라. 무조건 산책해라. 하루에, 이전에는 제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산책해라 했는데, 요새는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밥만 먹으면 무조건 1시간씩 산책해라. 아침 먹고 1시간 산책, 점심 먹고 1시간 산책, 저녁 먹고 1시간 산책, 무조건 산책해라. 산책 이거 도움된다. 그 다음에 운동. 운동하는 거 무조건 도움된다. 운동해라. 뭐 저부터도 운동을, 저는 운동을 평생을 안 하고 살아서, 운동은 이야기하려면 제 경우에는 조금 제가 안 하고 있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에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좋아졌느냐라고 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당사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운동, 또 하나가 종교 생활. 이 두 가지가 일어선 데 도움이 됐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지금 기록해라, 그다음 산책해라, 운동해라, 그 다음에 호흡, 제가 강조 호흡, 복식호흡. 배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를 빵빵하게 내밀면서, 아랫배로 배를 빵빵하게 내밀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배를 홀쭉하게 집어넣으면서 내쉬고 하는 복식호흡 하나만 할 줄 알아도, 내가 볼 때 우리 당사자들의 증상이라니까, 당사자분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다들 이 호흡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다들 여기 가슴으로 호흡하고 있어요. 복식호흡 못해요. 복식호흡을 해야 되는데 다들 호흡이 얕아져 있다고요.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면 호흡이 얕아져요. 얕게 하는데, 이거를 자꾸 하루에 1시간씩 복식호흡하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하루 생활에서 계속 복식호흡이 가능하거든요. 복식호흡 하나만 제대로 연습해서 해도 적어도 문제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식호흡 하십시오.
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약은 당연히 먹어야 되고 약 먹는 거에 플러스해서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기록하십시오. 기록, 산책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복식호흡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훈련. 할 수 있으면 감사훈련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의 세트가 계속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계속 이런 거죠. 이거는 내가 내 삶을 선택해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원망 생활하고 남을 탓하고 비난하고 이러고 세상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마음을 버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거냐. 이건 나의 선택에 달린 문제예요. 제가 그 이야기하지만 결국 관건은 어떻게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릴 거냐 하는 것인데, 악순환을 멈추려고 하면은 뭐가 돼야 되냐? 원망을 멈춰야 돼요. 원망하고 탓하는 걸 멈춰야 되고 감사하는 걸로 돌아서야 선순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스스로가 나는 앞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할 거야, 원망 생활을 멈추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지는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해야지 되죠.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생활을 해야지 되죠. 그런 것, 이런 것들이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한 기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처 능력을 갖춰야 된다.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인데, 그러니까 취약한 뇌를 지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때 발병한다. 근데 이 대처 능력에는 방금 이야기한 요런 부분들은 당사자 스스로의 개인적인 대처 능력이고, 대처 능력에는 이 개인적인 대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의 보호 요인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나 사회에.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었을 때는 가족이 보호해주는 이 보호 요인이 크면 이게 감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는데 제가 비유를 해서 자동차에 비유하잖아요. 자동차로 따졌을 때의 가족의 보호 요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자동차 밤바에 해당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바가 두껍고 좋은 차는 사고가 나도 괜찮잖아요. 적게 파손이 되는 그런 것처럼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 대처 능력에서 개인의 대처 능력과 가족의 보호 요인이 곱하기 관계더라. 곱하기 관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대처 능력이 예를 들어서 2다. 근데 가족의 보호 요인이 2다 하면 2 곱하기 2 하면 4가 되잖아요. 이 친구는 4라고 하는 이 대처 힘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본인의 대처 능력이 0.5다. 근데 가족의 보호 요인이 예를 들어서 뭐 4다 하면은 0.5 곱하기 4 하면 2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 또 개인의 대처 능력은 뭐 한 2 정도 되는데 가족의 보호 요인이 0.5밖에 안 된다. 곱하기 해버리면 1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식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곱하기 관계다. 그러니까 각자 개인은 자기 자신의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가족은 가족의 보호 요인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족의 보호 요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가족이 본인을 잘 수용해주고 잘 지지해주고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은 결국은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정설입니다, 이야기. 그런데 저는 선순환, 악순환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는 거예요. 즉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사자가 가진 특성이 있고 환경의 특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잘 맞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조현 특질, 조울 특질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또 조현병, 조울증 발병 안 하고 선순환으로 세상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것이고, 어떤 세상에 훌륭한 업적을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선순환, 악순환, 악순환이라고 할 때 개인의 특성과 환경이 잘 안 맞아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된 개인이 힘들어지니까 여러 가지 해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어나게 된다. 그 이야기고. 앞에 이야기했던 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제가 볼 때는 악순환으로 들어갈 때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악순환으로 들어갈 때에 결국은 아까 제가 했던 비유에 위산 과다가 생기듯이 위액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이게 문제가 되듯이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작동해서 문제가 되는 악순환에 들어갈 때에 결국은 취약한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대처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이걸로 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 악순환이 안 되고 선순환으로 가게 되면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자, 스트레스도 적당한 스트레스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죠. 지나치게 많은 스트레스가 이제 사람들한테 해로운 것인데 아무튼 선순환으로 가게 되면은 본인이 가진 특성에 스트레스 적당한 자극이 돼서 오히려 더 잘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환경적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갈 텐데 이게 악순환으로 갈 때에 결국은 이제 앞에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에 설명하는 바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병이 발병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럼 발병하고 난 뒤로는 악순환이 멈추느냐? 아니에요. 자, 병이 발병하고 나면 다들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는다. 그럼 약을 먹는 것 자체가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멈추는 하나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약 먹는 것만으로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약 먹는 것만으로는 계속해서 악순환은 계속 돌아간다. 약은 먹지만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을 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원망한다. 끊임없이 직장이든 뭐든 해서 화가 나서 뭐 등등한다. 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대인관계를 안 하려고 조현병 같은 경우에 고립되어서 집에서 혼자 지낸다. 뭐 가족들이 볼 때 애가 한심하게 느껴져서 애를 자꾸 쥐어박는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안 멈추고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는다는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만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가 계속 들어가면 상쇄가 안 되는 거죠. 약은 먹지만 계속 악순환이 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는 거에 플러스 다른 악순환으로 가게 만드는 요소는 최대한 없애고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선순환, 악순환으로 볼 때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를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세우는 건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쪽으로 가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뭐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내 내면이 끊임없이 안에서 이 화가 나고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이거를 내가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세우는 건 내가 결심할 때 가능한 거예요. 결심하지 않으면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선택을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내고 원망하고 탓하면서 내가 평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멈추고 이제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 것이냐 하는 건 나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걸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세우는 건 이건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고 가족이 해야 되는 건 환경에서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면 그런 요인을 제거하고 선순환으로 돌아서는 환경적 요인을 제공해 주는 요거는 가족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과 환경이죠. 내면을 바꾸는 것은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고 환경을 바꿔서 당사자에게 좋은 영향이 가도록 하는 건 가족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사자가 자신의 내면을 못 바꿔내서 계속 할 때는 가족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이거를 그러니까 겉으로 계속 원망, 탓, 화나는 거 이게 돌아가면은
그걸 밖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줘서 그걸 쭉쭉 뽑아줘라.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원망하고 화내고 할 만큼 하고 나면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당사자 보고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거 내면을, 내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걸 멈춰 세우고 그게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하는 건 당사자 본인의 몫이다. 라고 하면 가족분들 중에서도 그 이야기만 당사자한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마음을 네가 잡아야지. 네 마음을 네가 못 잡으면 어떻게 하자는 소리냐. 근데 지 마음을 지가 잡으려 해도 안 잡히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안 잡히면. 그걸 옆에서 가족들이 도와줄라 할 때는 그래, 그렇게 안 잡힌다면 네 원망스러운 거 있으면 다 원망해라. 속상한 게 있으면 다 이야기해라. 화나는 거 있으면 다 말해라. 다 끄집어내게끔 하고 그걸 다 그냥 쑥쑥쑥쑥 받아주면, 이걸 제가 이제 고름 짜준다 하잖아요. 이렇게 쑥쑥쑥쑥 다 받아주면 결국은 자기가 속이 편안해지면, 속이 편안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로 봅니다. 병의 문제를, 원인을, 병의 원인을 결국은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로 봅니다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당사자의 특성과 환경의 특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경쟁사회에 취약한 당사자들의 특성이라 했는데, 우리 당사자들은 타고날 때부터 어떤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특성이 상당히 좋은 바람직한 특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 내지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가족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당사자들이 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당 어릴 때 애가 착했다. 애가 착하다. 조현병 당사자도 착하다. 조울증 당사자도 착하다.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애들이에요. 또 스스로도 자기가 착하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사는 애들이에요.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졌는데 어떤 모임에선 자기 단체 이름을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자기 단체 이름을 지었던데, 아무튼 스스로도 착하다라고, 착하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애들인데, 착하다는 게 뭐냐, 달리 말하자면 어려서부터 양보한다, 비계산적이다 이런 거거든요. 자기 주장을 안 한다. 자, 자기가 불만스러운 게 있어도 표현을 안 한다. 억울해도 표현을 안 한다.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것들이 착하다는 건데, 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는 게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착하다는 건 뭐를 내포하고 있냐면 비주장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안 한다. 비표현적이라는 거예요. 즉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입을 닫는다. 침묵한다. 회피한다. 내지는 요것인데, 그 원래는 얘들이 화도 잘 낼 줄 모르던 애들인데 요게 나중에 이제 지가 힘들어지면 나중에 되면 화를 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빠른 애들은 발병하기 직전부터 화내기 시작한 애들이 있고 짜증내고 화내고, 내지는 조금 보통의 경우에는 발병할 때까지는 화 한번 제대로 안 내고 이러던 애가 나중에 병 치료하는 과정 중에 드디어 부모한테 덤벼들고 화내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고, 이게 더 심한 애들은 한 10년 세월을 치료받는 과정 중에도 계속 부모한테 한마디 어떤 자기 주장을 안 하고 지내다가 10년 세월이나 더 지나서 그때야 비로소 이제 화내기 시작하는 애들이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병이 나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화를 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한테 원망하고 화내고,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화내고 하는 이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안 해서 세상을 살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억울한 거, 채인 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화가 많이 채였다. 겉으로는 순하고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하지만 속으로는 채인 게 많다. 곪은 게 많다는 거예요. 요거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계가 있는데 제일 낮은 단계가 침묵하는 것이고, 침묵하는 것보다 조금 그래도 나은 단계가 화내는 방식, 화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속상한 걸 표현하는 거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요 방법이고, 또 심하면 폭력이 나오죠. 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단계를 지나서 가야 제대로 따박따박 이제 화내는 방식이 아니라 편안한 음성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따박따박따박 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는 거, 그리고 화내는 거, 요걸 다 우리가 비주장적인 방식이라 이야기하고, 자기 할 말을 따박따박 하는 걸 우리가 주장적 방식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비주장적이고 주장적이라 하느냐? 비주장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효과가 없고 성과가 없는 거죠. 비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주장적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뭐가 효과적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해내는 것이 주장적인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비주장적인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 못 가져오는 게 비주장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게 우리가 침묵하던 당사자가 결국은 자기 말을 따박따박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하고 협상하고 타협해서 내가 원하는 걸 가져올 수 있으려고 하게 되면은 중간에 반드시 거칠게 표현하는 단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 주장적이라고 하는 게 뭐가 주장적이냐. 주장적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내 주장을 막 왈왈대고 입으로 이야기는 막 소리 지르고 막 내 고집 부리고 이걸 주장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주장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비주장적인 거예요. 주장적인 건 뭐가 주장적인 거냐? 타협, 협상할 줄 알고 타협할 줄 아는 게 이게 주장적인 거예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말 따박따박 다 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를 내가 경청해서 들어볼 줄 알고 그래서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 말을 잘 들어볼 줄 들어보고 그래서 절충안을 내놓을 줄 알고 그래서 절충 중간 지점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하자 타협할 줄 아는 이게 주장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100%는 아니라도 30%든 40%든 50%든 일정한 것만큼은 내가 원하는 걸 가져오거든요. 이게 주장적인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결국은 될 수 있으면 세상살이를 하는 데에서 내가 불만이 있더라도 상대방한테 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고 절충해서 내가 원하는 걸 가져오고 이렇게 되면 세상살이가 그래도 수월할 텐데 이거를 못하게 되면 세상살이가 버거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도 그렇고 자 처음에는 내가 내 주장을 한마디도 못하고 상대가 하라면 네 하고 그냥 꾸역꾸역하기만 한다. 억울한데도 내 업무는 과중한데 시키면 다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키면 꾸역꾸역 다 하면서 일은 남들보다 두 배로 많이 하고 힘은 드는데 내 안에 불만은 쌓여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 세월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비주장적인 침묵하는 방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보면은 결국은 어느 날인가 더 이상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되면은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한테 막 심하게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울증도 그렇고 조현병도 그런데 얘들이 착한 애들인데 한 번씩 골라면은 엄청나게 심하게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막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화를 엄청나게 내버리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엄청나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엄청나게 화를 내고 나면 며칠 지나서 지가 가서 또 사과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쌓인 화를 요 일로 터뜨린 건데 부모한테도 그렇고 직장의 상사든 동료들한테든 터뜨렸는데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은 이때까지 쌓인 거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번 일이 뭐가 그렇게 내한테 욕하고 덤벼드릴 일이었느냐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욕하고 덤벼든 거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다고 100번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부당한 일을 시켜도 또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들어가는 게 이게 침묵하기 때문에 결국 한 번씩 뻥 터져서 또 기가 죽고 또 침묵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던 애들이 나중에 되면 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발병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다. 힘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라고 이제 두 손을 다 든 게 이게 증상들이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이제는 조증 증상이 터져 나오고 아니면 우울증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니면 망상, 환청, 뭐 와해된 행동 이런 것들을 보이고 이렇게 이제 증상이 터져 나오는 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만세 부른 거예요. 난 이렇게 못 살아.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라고 이제 난 너무 힘들어.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라고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를 불렀는데 이 만세를 부른 애들을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면 약만 먹여서 다시 그냥 잠재워서 다시 옛날처럼 살게 만들면 이게 치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 불렀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세상살이가 얘한테 힘들었구나. 얘는 그렇게 못 살겠다라고 선언했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세 부른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병 치료받는 과정 중에 빠르면 빠를수록 이게 좋은 거예요. 차라리 부모한테 화내고 덤벼들고 원망하고 막 이제 청개구리처럼 뻗대는 거죠. 옛날에 말 잘 듣던 애들이. 요게 초기에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빨리 지나가는 거죠. 제 이야기 어차피 중간에 화라고 하는 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름이 채였기 때문에 고름이 채이면 나중에 고름이 곪아서 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쭉쭉 짜주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반드시 애들이 중간에 화를 심하게 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겉보기에는 이게 병이 심해졌다 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실제로 원리상 보면 지금 병이 낫고 있는 건데 병이 낫는 과정 중에 애들이 반드시 거칠게 말을 해요. 원망하고 심지어 부모한테 뭐 반말하고 욕하고 나아가서는 경우에 따른 부모한테 폭력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당연히 지나가는 과정에서 병이 낫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겉보기에 더 못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다. 병이 낫고 있는데 이 시기에 된 부모도 애가 저거 병이 심해졌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데려가면 의사도 병이 심해졌다 해서 약을 또 왕창 더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이 시기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애가 이제 화를 내고 덤벼들고 부모한테 안 덤벼들던 애들이 덤벼드는 애한테 부모가 네가 감히 부모한테 그러면 되느냐로 콱 찍어 눌러버리면 애들이 말하려고 하다 말고 쑥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치료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요. 고름을 쭉 짜줄 수 있었는데 다시 그냥 안에다가 묵히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애들이 그렇게 나오면 아 이제 쭉쭉 받아줘야지 하고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이 쭉쭉 받아주셔야 돼요. 얼마 동안 제가 볼 때 길면 한 2, 3년 받아주셔야 돼요. 짧으면 한 서너 달 받아주시면 되고 이거 애들마다 좀 다른데 원망하고 화내는 기간이 좀 다른데 길면 한 2, 3년 받아주면 지나가요. 그래서 절대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과정 중에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착하다라고 하는데 그거 실제로는 비주장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조현기질, 조울기질인데 조현기질에서는 안전의 욕구, 조울기질에서는 인정욕구가 강하다. 그 다음에 양쪽에 공통적인 게 둘 다 진실성의 욕구. 겉다르고 속다르고 겉하고 속이 똑같아야 돼요. 자기도 거짓말을 못해요. 딴 일반인들하고 비교하면 거짓말하는 걸 되게 불편해해요. 그래서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고 나도 거짓말을 안 하고 싶어하고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 말해주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화목의 욕구, 친밀감의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싸운다, 부모가 싸운다 이러면 딴 형제들보다도 이 조현, 조울 기질이 있는 친구들이 상처를 훨씬 심하게 받아요. 그래서 화목의 욕구가 강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음이 여리다 흔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음이 여리다는 건 쉽게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상처가 오래 간다 이야기고 눈치가 부족하다. 이건 순진성, 단순성이고 그리고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것이고 융통성이 없다. 원리 원칙을 고수한다. 고집이 세다. 뭐 또 생각이 많다. 생각을 연결시킨다. 집요하게 몰두한다. 하나에 꽂히면 그 꽂힌 거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이게 평생을 물고 늘어진다고요. 근데 이게 좋은데 꽂히면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 경우에는 조현병 조울증에 꽂힌 거예요.
제 경우는 조현병 조울증에 꽂히니까 세월이 가면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남이 안 하는 강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일종의 망상에 꽂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현병 조울증에 꽂히니까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요. 평생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데 이게 조현 이렇게 뭔가 생산적인 게 꽂히면은 그때부터는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옆집 사람한테 이게 꽂혀버리면 이게 아주 골치가 아픈 거라고요. 직장 상사한테 꽂혀버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뭐가 하나에 꽂히는 거예요. 얘들이. 그런데 이런 애들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위에서 놨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1급수, 3급수 물고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조현병 조울증을 지닌 우리 당사자들은 물고기로 따지면 1급수 어종이다. 1급수 물고기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의 이 세상이 3급수 물이라는 거예요. 맑은 물의 세상이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인 당사자들은 1급수인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1급수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이런 것이 충족되는 세상이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서로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가 위해주고 다 같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나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요런 식의 세상 이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런 욕구와 서로가 그렇게 처신처세라면서 사는 세상이면 그게 1급수 세상일 텐데 지금은 불행히도 이렇게 맑은 세상이 아니라 혼탁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서로가 남은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간에 내가 더 이익을 가져갈라 하고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결국은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물고기로 따지자면은 뭐죠? 메기라든지 가물치라든지 아무튼 이 혼탁한 세상, 혼탁한 물에서 잘 살아가는 그런 식의 사람들이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고 그게 잘하는 거고 이렇게 잘못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1급수 어종인 이 1급수 물고기를 3급수 물 속에다가 집어넣으니 비실비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치료라는 미명하에 뭘 하느냐 하면 이렇게 비실비실한 놈한테 약을 먹여서 다시 그 물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치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느냐. 그 남들 보통 사람들이 정상이고 너는 비정상이고. 그러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는 그렇게 못 사니까 네가 바뀌어서 그렇게 살도록 해. 그래서 약 먹이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는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느냐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는 거예요.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1급수 어종은 1급수 물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 강점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그럼 뭐냐. 우리가 한편으로는 물론 본인으로 하여금 좀 더 그래도 하다못해 1급수 물이 아니라도 2급수, 3급수 혼탁한 곳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환경적으로 그런 1급수 환경을 제공해 주려는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또는 사회에서 나아가서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야기를 그들이 살 수 있는 1급수 물웅덩이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으로서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능력 창출해가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특성을 잘 알아서 직장에 취직을 할 때에도 단순히 월급 많이 준다고 그게 좋은 직장 아니에요. 우리 당사자들한테는 분위기가 화목한 직장이 좋은 직장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월급을 좀 적게 받더라도 분위기 화목한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직장이 없다. 그럼 내가 그런 직장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 친구들이 없다. 내가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는 동네는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 중요한데, 자, 나의 생활 습관부터도 남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 이거 아니에요. 우리 조현, 조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몸의 특성이라든지 이것부터가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조울증은 일반인들하고 많이 달라요. 몸의 특성이.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의 특성이라든지 나의 이 체질에 잘 맞는 생활 환경을 내가 만든, 삶의 스타일을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삶의 스타일과 관련해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잠이잖아요. 무조건 잠 푹 자라. 보통 사람보다도 기본 2시간 더 자야 되는 사람이다. 최소 2시간을. 그래야 뇌가 잘 작동한다는 거예요. 요것도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그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뇌를 많이 쓰면서 사는 사람인데, 조현조울은 뇌를 많이 쓰면서 사는 사람이면 뇌로 생각이 많아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면 뇌가 그만큼 많이 작동을 했으면 쉬어주는 데에도 그만큼 시간을 더 쉬어줘야 되는 거죠. 일반인들보다 잠을 2시간 더 자야 돼요. 그래서 잠은 무조건 보약이다. 잠 많이 자라. 저는 이야기하고, 잠을 많이 자야 되고, 충분히 내 몸의 컨디션을 좋게 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부하거나 할 때도 잠 줄여가면서 공부할 생각하면 안 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잠 줄여가면서 직장 일할 생각하면 안 되고, 등등 이런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이 사는 삶의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방식, 일하는 방식을 내가 내 스스로가 창조를 해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병 잘 알아야 되죠. 또 자기 특성을 잘 알아야 되죠. 자, 아무튼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당사자들에게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 특성이 기존의 우리 의학에서 또는 심리학에서 보면 흔히 이걸 기존의 의학에서는 어떤 시각이냐면 그걸 결합 모형이라는데, 정상인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을, 보통 사람들을 기준으로 딱 잡고 이게 정상이고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못 사니까 너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일반인처럼 이렇게 살라고 노력해야지 돼. 비정상이니까 정상이 되려고 해야 돼. 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기준을 일반인에게 딱 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고장난 테레비 취급을 한다고요.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면 여기는 완전히 무슨 고장난 테레비처럼 취급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취급을 한다고요. 논문도 다 보면 논문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논문도 일반인이 기준이다라고 잡아놓고 논문을 쓰니까, 뇌에 대한 것도 보면 뇌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다들 사실은 다른 거죠. 다르다고 표현해야 되는 걸 논문에서 다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야기인데,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 다른 것일 뿐이에요. 왼손잡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것인데,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딱 잡아버리면 왼손으로 하는 건 전부 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왼손으로 밥 먹는 거 잘못된 거, 왼손으로 글씨 쓰는 거 잘못된 거, 왼손으로 공 던지면 잘못된 거, 다 오른손으로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치료라는 미명하에 하고 있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왼손으로 니는 하니까 다 잘못돼서 다 오른손으로 바꿔 하면서 요거를 치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지가 왼손잡이면 왼손잡이라는 걸 스스로가 잘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왼손으로 해야 되는 일은 왼손으로 잘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할 일은 오른손으로 하게 하고, 요거죠. 그래서 치료라는 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공부한다는 학자들이, 의사들, 심리학자들 등등 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법부터가 바뀌어야 돼요. 일반인이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다. 일반인들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다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를 때 그러면 이 다른 것이 갖는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강점으로 작용하고 어떤 상황에 약점으로 작용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연구가 그렇게 가야 되죠. 본인들도 한테 설명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하고 일반인을 기준으로 놓고 너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게 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못난 사람처럼 돼버리잖아요. 남들에 비해서 나는 마치 잘못된 고장난 인간처럼, 그것도 더더군다나 뇌에 문제가 있다는데, 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데 내가 나 자신을 불신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절대로 이걸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조현과 조울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 다만 일반인과 다르다, 다른 일반인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다른 특성이 환경과 잘못 맞물렸을 때 여러 가지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그게 결국은 병으로 발병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병이 발병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게, 무조건 고칠라 해서는 안 되고, 아 이게 일반인하고 다르구나, 얘는 얘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는 애구나, 그럼 얘는 일반인들이 사는 삶은 이렇다 할지라도 얘는 얘가 행복하게 살려면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가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럼 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 무엇을 내 인생의 목표로 해야 될까, 내 하루의 삶의 패턴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 등등 이렇게 가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당사자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시간이 됐지만 요거 짧게만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침묵,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 그래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당사자들이 이제 힘들어지면 사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방으로, 자기 방에 와서 틀어박혀도 해결이 안 되면 가상의 세계로, 그래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빠지고, 그 가상의 세계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상상의 세계로, 결국 이것이 이제 비현실로 가서 환청이나 망상까지 가게 되는 이 경로를 보통 조현병 당사자들은 이 경로를 겪어요. 사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밖에서 학교나 직장에서 적응이 안 돼서 가정으로 왔을 때, 이때 가정에서 가족들이 알아차리고 잘해주면 여기서 힘을 받고 다시 사회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못 알아차리면 자기 방으로 틀어박힌다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도 피해서 자기 방으로 틀어박히고, 자기 방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방에 누워있어도 마음이 안 편하면 결국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해서 가상의 세계로, 몸은 방에 있지만 결국 인터넷 세계에 스마트폰의 세계로 간다, 게임의 세계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음이 안 편하면 결국 상상의 세계로 간다, 환청이나 망상이나 자기가 만들어낸, 애들 소꿉장난 하듯이 그런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이제 발병의 의미는 결국 뭐냐, 힘들어서 못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애들을 약 하나를 먹이고 바로 사회로 내보낼 수 있느냐, 아니죠. 망상이나 환청인데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서 나올 때 역순으로 나오는 거예요. 환청이나 망상 맨날 하고 있는 애가 그 다음에 맨날 게임만 한다, 스마트폰에 빠져서 지낸다 하면 이거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의 세계에 들어가 있던 애가 가상의 세계로 나오면 좋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상의 세계에 있던 애가 자기 방에서라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으면 좋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방에 있던 애가 거실로 자꾸 나온다, 가족들하고 자꾸 접촉한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은 먼저 애가 자기 방에서라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거실에서라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가족들을 대할 때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조현병은 손이 이렇게 간다라고 할 때, 조울증은 어떻게 가느냐. 조울증은 사회가 힘들면 가정으로 오고, 가정이 힘들면 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우울증일 때는 방으로 가는데, 우울증일 때는 요 패턴으로 가요. 우울기간일 때는. 그런데 조증기간일 때는 어떻게 가느냐. 사회에서 힘들면 가정으로 들어오는데 가정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회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 외로움이라 했잖아요. 외로운 게 문제가 되는데, 자신의 외로움이 해결이 안 되는데 집에 왔더니 집에서도 해결을 안 해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제가 하는 표현으로 엄마 찾아 산만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깥 세상에 이제 자기한테 잘해줄 사람,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좋게 생각해 주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연애에 금방 꽂히고. 그래서 이성 관계에서 이걸 충족하려고, 아니면 스승을 만나러 쫓아다니고, 어디 뭔가 자기, 뭔가 사람을 찾아서 쫓아다니고, 아니면 일을 통해서 막 자기가 일을 엄청 잘하면 남들이 자기를 칭찬해 줄 것 같고 하니까 일을 엄청나게 이제 일에 욕심을 부리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밖으로 튀는 거예요. 이제 조증 기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발병의 의미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치료법은 무엇인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텐데, 제목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치료의 출발점은 뭐냐? 무조건 안정입니다. 요 이야기 다음 시간에. 그다음에 치료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수적인 요소 10가지. 요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약물 복용 플러스 4가지 요소. 요런 게 중요합니다. 이야기. 뭐 요런 이야기들인데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6시 13분인데 6시 반 정도까지만 이야기할 텐데요. 강의는 이렇게 끝났고요.